자,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무림아파트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. 자,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역의 부동산 현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일단 무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구로디지타운지 위쪽 라인에 이제 대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일단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. 81년도 연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,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호갱노동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. 호갱노동 최근 실거래가는 따로 뭐 측정되진 않고 있는데, 자, 이 인근 지역을 한번 보면요. 인근 지역에 그나마 좀 비슷한 연식보다 좀 더 새 아파트라고, 뭐 완전 새 신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노후도가 있긴 하겠지만, 상대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금액적인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, 자,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을 보니까 지금 매매가 5억 2천에서 뭐 7억 5천 사이라고, 아, 7억 3천 정도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세대수가 작은 건 좀 단점이긴 한데, 일단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. 자, 저는 이 무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여기 지역으로서 재건축을 해서 상당히 수익이 나려고 하면, 지금 용적률이 지금 5층을 어느 정도 좀 높인다 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냐면, 자, 이 라인이 지금 길이 지금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. 지금 보다시피 지금 길이 여기 라인이 있는데, 뭐 넓은 길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높이 그런 것도, 뭐 기준은 뭐 건축법이 지금 영등포 관련돼서 뭐 어쨌든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한데, 근데 일단은 5층밖에 허용,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메리트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, 자,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지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짝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가 좀 저평가가 되었지 않을까, 그러니까 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지금 대림동이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, 아, 어느 정도 이 대림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오랜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는데, 어쩌면 뭐 저희 뭐 동포분들이 할 수 있고 교포분들이나 뭐 중국 이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부분인데, 저는 과거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. 대림도 비슷한 모습이었지만, 신길 뉴타운도 결국은 물론 뭐 50% 이상이 뭐 100%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50% 이상은 성공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서울 기준을 봤을 때, 자, 서울 서남부 쪽 기준 볼게요. 자, 좀 줄여볼게요. 자, 이 대림역을 볼고, 자, 대림역을 볼게요. 대림역 중심을 봤을 때, 자, 지금 현재 대림역 W역세권이요. 그리고 심지어 교통도 2호선이 있고요, 7호선이 있습니다. 자, 상당히 인기 있는 지하철 망인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구로나 대림일 때 인기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. 자, 아마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고 좀 안타까워 하실 텐데, 자, 구로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, 자, 국가산업단지 1종 라인에 어마어마한 기업들 IT나 우리 4차 산업 관련돼서 우리 지금 많은 뭐 지식산업센터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공장, 다양한 일자리들이 쏟아져 나온 지역입니다. 자, 이 지역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높은 고층 개발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자, 그렇다고 하면 이 위쪽에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, 그다음 보람의 일쪽으로 개발 행위가 하는 것들이 있고, 자, 그러면 이 구로 디지털 단지 무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대림역 일대가 어쨌든 개발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신길 뉴타운의 형태를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. 노후도를 이거는 뭐 무작정 대림동일 때 무작정 이거를 뭐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어쨌든 이 현상 유지하고 있지만, 이걸 계속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노후도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개발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? 바로 이 신안산선이죠. 자, 신안산선 구로디지털단지 들어오고요. 그다음 여기 또 여기 들어오죠. 자, 이 신안산선이 개발 행위 들어온다면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찾는 수요,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 똑같아요. 자, 같은 평가가 되는 지역이나 또는 어떤 비슷한 형태인데 물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여기는 차오르겠죠. 자,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탄화되는 부분인데, 마찬가지로 이 대림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이쪽 뭐 보람의 이쪽 라인의 신대방이나 위쪽으로 뭐 신길이나 그쪽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반대로 그만큼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
자, 저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건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어쨌든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가 무료 앱도 자세히 제가 뭐 개발 행위나 그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도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도 또 있고 역도 바로 가깝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일자리의 핵심 지역을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